맞았던 게 이제 또 조금 내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상대랑 머리 싸움 할 수 있는 그게 돼서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경기 끝내기 직전에도 또 잡으셨잖아요. 그때 진짜 완전 확신하셨어요? 이겼다? 네. 시작이잖아요, 이제요? 네? 이제 맞아? 우리 이제, 우리는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나 뭐 부담감이나 여러 가지를 좀 즐길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직도 많이 좀 발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연패를 끊었으니까 또 다른 무언가를 얻지 않았을까 싶고 다음 경기 또 잘 준비하려고 노력할게요. 여기 왜 좋았어요? 노력의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오늘도 완전 여기서 아, 수비 좋아요. 자, 박상민의 수비가 아주 집중이 좋은데요. 근데 좀 약간 한 번 이기고 울어서 조금 창피한 거 있죠? 우승한 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동료들에게 한마디. 항상 믿고 의지하고 서로 하자 하자 으쌰으쌰 하는 마음 지금처럼 의지하면서 더 힘내봐요, 우리. 파이팅! 그럼 모카 언니로 하죠. 모카 언니가 오늘 공격 몇 퍼센트인지 기대가 돼요, 지금. 백모카! 브라카업 득점. 자, 백목화의 서브가 좋죠. 서브 득점. 역시 백목화 선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서브입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승리여서 일단 기분이 너무 좋고 공격을 때릴 때 짜릿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첫 승리든 두 번째 승리든 이긴 게 너무 좋고 이렇게 이기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힘들다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고 또 다시 또 한 번 더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이 좀 안 좋았지만 2라운드부터 더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